저희 도파민을 위해서 동기간 행내 커플을 바라고 있었는데 있을지도 몰라. 아, 제 암암리에 있을 수도 우리가 우리만 먹는 걸로.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직렬로 입행한 커뮤니케이션국 디지털 미디어 팀 신정민 조사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직렬로 입행한 금융업무실 증권팀 조사혁 전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계직렬로 입행한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정병우 조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직렬로 입행한 조사혁 김진영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이랑 통계학을 전공했었는데 직장을 이제 알아보던 중에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제 제가 통계직렬을 입행한 만큼 이런 통계국에서는 다른 회사에서는 접할 수 없는 한국은행만의 독자적인 통계 편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의 매력을 느껴서 입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조금 다른 동기들 대비해서 입행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직렬로 1년 반 정도를 준비했고 전공은 통계와 경제직렬이고 통계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입행은 경영직렬로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세 가지 전공을 모두 다 학습한 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메리트이자 디메릿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금융과 IT가 접목된 분야를 근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금융권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중에서도 한국은행만의 이제 IT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한국은행을 입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한국은행의 다른 별칭 중에 하나가 본인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회사. 저는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막 울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약간 찔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였고, 아버지도 동네방네 자랑하셔서. 저도 제 아버지가 저보다 더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가족분들께 다 전해주시고 또 친구분들한테 식사를 한번 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수적인 문화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선배님들께서 친근하게 말도 걸어주시고 전통적으로 신입은 얻어먹는 거라면서 밥도 사주시고 해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총재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이제 활동을 했음으로써 이제 총재님을 처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총재님께서 되게 정말 격식 없이 불편하고 힘든 일들도 다 물어봐 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총재님께 사인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지금 제가 자랑하고 다닙니다. 아무래도 경제학에도 많은 과목들이 있지만 이 과목들 중에서 한 부분만 특출나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본인의 약점을 좀 제대로 직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통신부, 직결부, 금안부 같은 각종 주요 보고서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같이 그런 자료들을 틈틈이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한 게 매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 준비하는 와중에도 연차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각종 보고서 읽는 게 한국은행에 대한 흥미를 더 키워서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통계직렬 같은 경우에는 국민계정 리뷰라는 반기 보고서가 있는데 해당 보고서를 읽으면 경제 통계 관련해서 현재 실무에서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지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전공필기를 열심히 공부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용어 같은 경우에도 용어만 딱 봤을 때 그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자기만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필기시험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시험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석사랑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은행의 경우에는 석사를 따고 들어오면 2년간의 호봉을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좀 이미 늦어졌다면 석사를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걸렸네. 저는
칼퇴를 중요시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동료라면 그 업무를 그 사람한테서 배우는 대가로 잘난 척을 들어주는 것 정도는 좀 그냥 착한 사람이 좋아서 저는 팀장님이랑 김밥 천국을 가도 김밥 천국 이해하겠습니다. 물론이지. 아 저는 소고기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밥 천국을 골랐고 사실 팀장님과 어디든 좋습니다만 일단 저는 근데 약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이제 막 무제한이라고 해도 잘 못 먹어요. 쳇바퀴 일단. 선생님. 그 아무래도 제가 통계국에 속해 있다 보니까 숫자 하나하나 보는데 꼼꼼함이 좀 필요해서 그래도 아직 제가 적응 중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는 사수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목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사수분께서 박목해 주신다는 건 저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 같고 하나씩 체크하는 걸 제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목형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입행한 지 이제 세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업무를 하면서 자질구레한 실수도 아직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빨리 잘 적응해서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는 직원으로 되고 싶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는 한국은행 직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건 2년마다 직무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지만 긴 시간이고 또 긴 듯 짧은 시간이잖아요. 각각의 시간마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행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세 가지 전공에 대해서 했는데 한국은행 직원들은 아무래도 종합기획 직원이니까 제가 가진 역량을 잘 살려서 종합기획 직원답게 이 업무도 할 수 있고 저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부서를 경험해 가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저희 한국은행 유튜브 좆댓글 부탁드리고 또 여름에 나올 저희 동기들 브이로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